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서울에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필살기 한번 짚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에 크게 뭐 뉴스가 별로 없었고요. 중국이 RP 금리 조금 내렸다. 그런 정도의 뉴스만 있다. 자, 미국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12% 상승, 반도체 지수는 0.24% 하락. 자, 독일도 0.26% 조금 하락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목표치 달성 이후에 그냥 박스권 정도로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40일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 다행이고요. 추가적으로 강하게 얼마나 상승하는지 여부. 니케이도 상승, 항셍도 상승.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환율도요. 1170원권에서 좀 밀리는 모습. 유로, 엔화, 그리고 위안화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전일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15% 하락. 외국인 231계약 선물 매도. 자, 콜 옵션, 풋 옵션 뭐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면 약간 약세 출발이네요. 0.04% 정도 하락 출발. 자, 뉴스를 보면요. 도무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중 무역 합의, 그죠? 전날에는 좋다 그러고 오늘은 엇갈린 전망이라면서 하락 마감. 이런 부분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데, 뉴스를 어쩔 수 없이 작성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적을 수 없는가 봅니다. 매일매일 무슨 뉴스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특별한 미국 시장 강세 이후에 추가로 강세, 유럽 시장은 소폭 조정인 양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말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자,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인민은행은요,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RP, 역 RP라 그럽니다. 금리를 2.55%에서 2.5%로 낮췄다. 2015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7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다. 뭐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은 미국 적대적인 정책 철회 전에는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마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최대 기업 아람코가 상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또 올머니로 인한 특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어요. 역시 돈 많은 나라 다르긴 다르네요. 자, 뉴스는 거기까지 한번 챙겨보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자면, 동시효과 왜 이리 안 좋습니까? 이거 싫어합니까?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피 적당히 마무리 했고요. 자, 여기 강한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140도 돌파했고, 여기 2155 인근도 강하게 장대 양봉을 돌파했으니까 매우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그 주역은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11월까지로 또 예정되어 있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 물량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A 그리고 사우디를 조금 확충하고 우리나라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기관이 잘 커버를 해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코스닥은 기관에게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코스닥의 상당한 비중을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오가 또 어저께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메지온이 임상 실패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하한가 인근까지 막 밀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코스닥은
지속성 별로 없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뭐 밀릴 수도 있고요.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제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코스피는 더욱더 특별한 이슈만 있지 않으면 상승 쪽으로 베팅 들어오는 세력들이 잡고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상승 방향에 대한 수익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9월 중순에 선물 만기일 이후로 27,000 계약으로 계속 선물 매수해주고 있으니 시장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매주 이 뭡니까? 11%. 이야, 이렇게 등락 희망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오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매도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제시했고요. HLB도 여기 잘 지지해야 돼요. 12만 5천원권. 그죠? 만약에 밀린다면 별로 좋지 않고 20일 돌파한다면, 상단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포트폴리오 잘 꾸려가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자, 셀트리온 가볍게 짚고 하자면요. 뭐 맨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메모 해 놓으셨겠죠? 18만원권 이탈하지 않고 잘 상승한다면 19만 4천원권까지 일단 상승 가능한 그런 모양이다. 장 시작합니다. 자, 네이버는 공정위원회에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TV 쪽에 우선적으로 검색에 노출되게 하는 부분 때문에 공정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오신 분들 더 반갑습니다. 자, 하이닉스 약보합이고요. 기아차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크게 우려할 상황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관세 유예하겠다 한 이후에 그죠? 유예 가능성 있다 하고 난 이후에 별 소식이 없다는 게 조금 불안하다. 그런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추가 상승 퍼펙트 일라코리아 전부 매도했습니다. 시원찮아서 다 매도. 자, 비덴트 이거 다시 공략 들어갔거든요.
이거 올라가면 먹고 먹고 또 먹고입니다. 자, 셀트는 좀 처지고 있고요. KMW, 기아차, 하이닉스, 뭐 그만. 코스피 0.38% 하락 출발, 코스닥 0.03%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필승님도 어서 오시고. 자, 한국 사이버 결제는 잘 가고 있고요. 좀더 홀딩합니다. 비덴트 일단 12,500원 깨지 않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KMW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 하이닉스 우려할 정도 아니고, 다만 셀트리온 좀 처지네요. 일단 더 지켜봅니다. HLB가 3.5% 하락. 야, 매주는 이건 뭡니까? 14% 오릅니다. 참, 이렇게 등락이 심한데 그래요. 어떻게 베겨낸다 말입니까? 그죠? 안전한 종목을 해야 돼. 안전한 종목. 많이 먹을지 몰라도 빠질 때도 많이 빠져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희망이, 그래, 홀딩 잘 해봐야지, 홀딩. 자, 하이닉스, 추가로 간다면 무리 없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no problem. 기아차, no problem.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어요. 막, 들어갈 거고요. 셀트리온, 강하게 처지면 별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 아니고요. KMW, 낙폭과대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낙폭과대입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잘 치고 가네. 그죠? 잘 치고 갑니다. 7% 먹고 또 들어와. 또 먹고 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비덴트. 이거 사자마자 14% 갔거든요.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먹으면 먹고 또 먹고 또 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조금 시원찮네요. 먹었던 것도 좀 토해내고 있네요. 그죠? 그러나 이건 좀긴 흐름으로 들고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크게 파다닥거리진 않겠습니다. 네이버 생각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한다. 그 내용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고는 있지 않으나, 5일선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시그널이겠죠. 휴젤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쭉 가죠. 나쁘게 보지 않는다 하는 종목은 비교적 잘 갑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기준? 하락한 추세를 다 돌려냈거든요. 잘 가네. 기관에 여기 싹쓸이 들어오네. 휴젤이 최상단에 있어. NC소프트, 그죠? 장대 양봉을 박았으니까 나쁘지 않다. 홀딩, 그죠? 야, HLB 조심해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조심해야 되고. 신라젠? 별 관심 없어요. 메지온, 야, 이거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 기관 외국인 쌍꺼리 매도세 나옵니다.
자, 필승님, 빈츠님, 시그널 날아가고 있어요. 보고 있죠? 난리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 지금 현재. 그죠?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아, 좀 지속적으로 가지. 왜 이러는가 모르겠네. 그죠? 참. 짜증나네요. 자, 로즈님, 반갑고요. 셀트리온 좀 밀리네요. 자, 음악 좀 틀어놓을게요. 별로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 가까이 하락이고요. 전부 펄이에요. 거의 보고 있는 업종 대표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건 모르겠어. 0.8% 코스피 하락이고요. 코스닥 0.3% 하락인데, 코스닥도 지금 보시게 되면 특별히 두각 나타낸 섹터가 잘안 보여요.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이나 이쪽 약간 강세. 그 반면에 우리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죠? 수익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챙겼어요. 왜? 시장 우선이니까. 필승님, 잘 가고 있는데 뭐하러 다 매도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매도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챙겨간 것뿐이지 나머지 들고 갑니다. 또 올라가고 그죠? 내려오면 나중에 추가도 합니다. 아시겠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어디에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대부분 들어올립니다. 그죠? 양호 양호 모양이 안 나빠요 이거. 이거 모양 많이 만들어 놨어. 올라가면 더갈 수도 있어요. 그죠? 외국인 들어오고, 그죠? 근데 왜 조금 챙겼냐? 왜 조금 챙겼냐? 모은 것도 좀 있고. 이거. 그죠? 코스닥 확 무너지는 거 보고, 일단 토해내기 싫어서 일단 챙깁니다. 자,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보다 나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일단 더 낫네 현재는. 그죠? 하이닉스 계속 홀딩. 기아차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거는 그냥 용서해 줍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약간 약세고요. HIV 약세. 오늘 HIV 생명과학도 약세. 바이오가 좀 약세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이오가 멀쩡한데 한 군데도 없네. 바이오가 아니라 코스닥이 멀쩡한데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 남북경협 전일 트럼프가 만나자 김정은 이랬다고 좀 올라가더니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그대로 다 토해내요.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확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마인드를 바꿀게요. 너무 등락이 심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뉴스 있습니까? 코스피가 왜 저렇게 빠지죠? 기관이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다우 0.06 하락, 나스닥 0.09% 하락. 선물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 그만 미리 이렇게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SDI 조금 생각이 반반인데 이렇게 좀 쳐지면 일단 우상향 다 돌렸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고요. 웬만하면 IT 전기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시장이 하락폭 키웁니다. 0.96%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0.57% 하락. 와.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어느 섹터 한쪽으로 집중 매도세가 몰린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것은 다행이에요. 뭐 한 섹터의 특별한 악재라기보다 골고루 두들 맞고 있으니까 고통 분담이죠. 자, 보십시오. 골고루 다 빠지고 있어. 업종 대표주 그죠?
크게 많이 빠진 데도 없고 크게 덜 빠진 데도 없고 거의 똑같고 바이오가 이거 들썩들썩하면서 바이오 조심해야 돼 오늘 그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칠 이유도 없을 정도로 다 골고루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 좀 강세 나머지는 없어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부재에 전부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야, 이거 스트레이트로 빠져. 왜 이렇지? 종목이 그렇게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냥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죠? 스트레이트 꼽혀버립니다. 수급이 안 좋아, 수급이. 수급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급이 안 좋고 밑으로 폭포수처럼 빠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돌아서기 전까지는 매수 자제입니다. 매수 자제. 대본 돌아선 건 돌아섭니다. 비교적 이 비덴트하고 이런 건 개별주들을 제가 잘 거래를 안 하는데 이번에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말입니다. 사자마자 14% 올라가는 퍼펙트죠. 그죠? 여기서 사 2%에서 14% 바로 날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사놨습니다. 거의 단가 근처에 전부 다. 올라가면 먹는 겁니다. 올라가면 먹고 또 먹고 뭔지 보여줄게요. 하나 지금 보여드렸고, NHN, 사이버 결제. 제 매매가 스타일이 그래요. 우상향 죽기 전에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적당히 먹었으면. 정권이나, 지지 이탈한다 싶으면 챙겨놓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비덴트랑 가보자 비덴트 시장이 안 좋은 거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죠? 뭐가 관계 없는가 하면 개별주는 별 관계 없어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요 개별주가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더 가는 경우 있어요. 만약에 밑으로 세게 쳐지잖아요. 다시 담을 겁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시장 돌아서는 것을 봐가면서 오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누구 말 뉘앙스가 비슷한데 기아차 하이닉스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이제 나머지 거를 셀트리온도 어차피 뭐 18만 깨지면 줄이면 되니까 이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자, 여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신경 써요. 잘 해야 됩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한국 전량 매도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비덴트 가려고 폼 딱 잡고 있거든. 이 가자.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른 분 계시면 눌러주십시오. 왜 저렇게 많이 세게 빠지지? 필오픽스 빈츠님 듣고 있죠? 이게 무슨 원형 바닥 패턴? 여기가 원형 바닥 패턴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거 뭐 돌파요. 이거 못합니다. 못 따라가요.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보고 있죠? 여기. 여기서 사야 돼. 쉐크 올랐는데 사면 안 돼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형 바닥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닥도 아니잖아. 바닥은 여기 밑에가 바닥이고, 여기는 그냥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 그거하고 비슷하네. 한국이하고 비슷하네. 그죠? 원형 바닥은 이런 부위에서 이게 안 빠지고 이게 둥글스름하게 있는 거. KMW의 며칠 전 분봉을 보면 원형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원형 바닥. 오케이? 빈츠님.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이게 원형 바닥. 오케이? 올라가네. 4 했는데. 좀 빠져. 지금 좀 쳐졌는데, 그죠? 야, 이것도 참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와. 그리고 이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방경직. 하방경직. 밑으로 더 이상 좀 처지지 않고, 여기 하방을 지키려는 하방경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원형 바닥이라 하지 않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재상승 패턴. 돌파형. 여기 거래량 서고, 베리 굿. 여기가 매수 포인트 내진, 여기가 마지막 매수 포인트, 여기. 돌파하는 거. 패스하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어. 한국인 잘 끝냈고. 야, 참, KMW도 갈 만도 안 돼. 참, 지지리도 안 간다. 참. 왜 그런가 하면요,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길게 보면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꾸준히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밑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기타 소리 별로 안 거슬리죠? 안 거슬린다, 1번. 아니야, 열나 거슬려, 2번. 자, 비덴트 갈라펌 잡는다, 이거 가면 돼! 그죠? 하나 잘 챙겨 먹었고, 이 수식이 판에 시장 0.8 빠지고 있는데, 이거 갈라펌 잡고 있어. 딱 치고 가면 또 챙겨 먹고 나올 겁니다. 두번 챙겨 먹는다. 공주님, 왕비님으로 바꾸라니까. 농담입니다. 그죠? 왕비님 하는 게더 좋잖아. 이거 먹으면 대박. 그죠? 사자마자 12% 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또 먹고. 좋아요. 저 하나 묻고 싶어요. 구독자가 2480명이거든요. 다 고스트입니까? 방송을 올리면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 구독해놓고 이제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은 검색이 안 올라오거든요. 잘 모든 알림 수신해놓고 하면 모르겠으나 자주 안 보고 하면 요새 유튜브가 검색 엔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이 버는 거 위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겠지만, 그죠? 요새 명상이라든지 물소리 이런 거 좀 많이 들었더니 계속 그거만 올라와요. 드라이하는 법 이런 거 몇 개 봤더니 계속 그거만 올라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식 잠깐 뭐 시원찮으니까 안 보고 딴 거 봐서 뭐 방송 노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트 안 줬다고요? 다 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댓글 봤어요, 저. 저 기본이 하트 다 드리는데? 잠깐 볼게요. 삐지셨구나, 그래서. 공주님, 제가 했어요. 제가 기본이거든요. 볼래요? 저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돼. 이거 봐, 했잖아요. 조금 늦게 한 건 맞아요. 그날 너무 늦으면 제가 그걸 또 그죠? 주무시고 할 때 띵동 소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했을지 몰라도 다 했습니다. 저는 합니다. 자, 기아차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비텐드도 갈란다. 비덴트 예야 가자.
이거 한국인 세긴 세네. 그죠? 시장이 왜 이렇게 밀리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일본 약간 약세 출발. 선물이 좀 밀립니다. 자, 혹시 뉴스 들은 거 있는 분, 특별한 지금 현재 뉴스 들은 거 있는 분, 시장이 혼자서 왜 저리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조금 밀리긴 밀리네. 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기아차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이 다이렉트로 좀 밀리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십시오. 바이오 세게 밀려요. HLB 조심해라 했습니다. 저는 HLB 조심해라 했어요. HLB 생명과학도 조심하라 했습니다. 강한 상승세 무너졌어요. 올라가야 돼. 희망. 여기 무너진 뭐? 지지선이 무너진 뭐? 매도야, 매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매도입니다. HLB는 언제가 매도? 이렇게 엄청 크게 떨어진 매도에 매도. 그죠?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처지죠. 매도입니다, 매도. 매지어는 언제 매도해야 된다 했다?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그냥 적당히 끊고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신나게 가더니 이제 한가 뜯어 맞고 있네. 이야, 한가 비슷하게.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가 계속 나오네. 기관도 비교적 매도 나오고, 최근에 3일 동안 매수 들어와서, 기관은 몰라도 KMW. 이야, 한국이 우리 매수단가 인근 오면 또 관심 있어요. 4589, 4589. 지소미아 영향 있죠. 아, 지소미아요. 지소미아 영향이야. 크게 있겠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품목 3개 다 푸른 거는 영향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솔브레인,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등등등 이런, 아, 반사익 받던 종목들 좀 빠졌죠.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거 있다. 그죠? 일부러 안 했어요. 그죠? 주가가 조금 어중간한 상태였기도 했고, 그죠? 일본이 지소미아 인근 해서 어떤 액션 넣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처집니다. 그죠? 그런 것도 다 판단해야 돼. 후성 이런 거 다 처집니다. 그죠? 자, 비덴트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뭐?
강하게 올라와서 밀린 것은 별로였으나 여기서 탄탄하게 강하게 상승하죠. 5일선도 안 깨고 20일선 받치고 있어. 이거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졌기 때문에 2만원 깨지면 손절할 각오 있다면 사 이랬거든요. 지금 거의 풀었습니다. 우리 인원들 전부 인원들 거의 풀었고 올라간다면 먹으면 돼요. 자, 필승님이 자 전부 다 플러스 그죠? 전부 플러스 올라가면 먹으면 돼. 예야. 다 비슷한 곳에서 들어가요.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이럴 때 강하게 가면 많이 먹고 강하게 못 가면 그죠? 적당히 또 여기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야, 셀트리온 세게 밀리네. 자, 기관이 작정하고 패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몇 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천억 팔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도 많이 팔고 있어요. 누가 사고 있다? 아이고 참 시장 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사고 있네요. 아휴.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코스피 900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4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빈츠님,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기관에 쌍끌이로 막 패대기 치는데 매수는 자제해야 돼요. 나중에 돌아서는 거 보고 해야 돼.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이 막 밑으로 깨고 있잖아. 밑으로 막 깨고 있잖아. 이러면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는데 누가 사고 있다? 개인이 사고 있네. 용감하게. 그죠? 비덴트 간다. 예야. 가야 돼 이거. 우 갈라펌 잡는다. 세게 간다. 간다. 우! 자, 우리 팀원들 비덴트만 딱 집중하세요. 여참 던질 겁니다. 안 쳐다봐. 아직까지 뭐 크게 먹은 건 없습니다만 좀 더 지켜봅니다. 10%짜리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10%짜리
지금 한 4,500원 먹었으니까 3-4% 다 먹었어요. 지금 3-4% 다 먹었어요. 한 번 더 꽝 치고 가면 딱 끊으면 10% 차리 넣을 수 있어요. 단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렇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 면세점, 화장품, 남북경협, 일일이 말할 것도 없네요. 바이오, 하락세고요. 시장이 1%대 하락이니까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간간이 보이나, 테마성으로 한 세타가 강하게 가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의료기기가, 치과용 의료기기 쪽이 강세.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자, 오늘 전일 메지온의 임상실험 실패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약하고요. IT전기전자 기관이 매도세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낙폭이 좀 있습니다. 만 우리 보유 종목들은 뭐 비교적 양호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이 하락이 어디에서 지금 발발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미국 선물도 약간 시원찮은 상황이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한번 잘 봐야 되겠고, 일단 다우존스가 0.13밖에 안 빠진 우리는 1% 빠지고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흐름 나오고 있다. 자, 우리 팀원들은 비덴트 처지인지 여부만 좀 잘 챙겨보셔라. 14만원권, 14,000원권에서는 매도해야 될 것 같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른 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